전 세대의 마음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중문화인 힙합을 만화로 만나보고 미술, 음악, 영상, 의상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힙합의 열정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1부에서는 김봉현 수이코 작가의 블랙아웃, 힙합의 모든 것이라는 웹툰을 통해 힙합 용어에 대해 알아보고 198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힙합의 역사를 주요 LP와 CD를 통해 아카이브 형태로 전시하였습니다. 레코드샵과 힙합 의류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힙합 잡지인 더 바운스 전권과 김태중 작가의 힙합 음악이 흘러나오는 작품은 힙합 매니아들과 일반 관람객들에게 재미를 선사합니다. 2부에서는 힙합의 유일한 시각예술 장르인 그래피티를 조명합니다.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심찬양 작가가 이번 전시를 위해 4m 높이의 대형 전시실에 한복을 입은 흑인 여성을 그래피티로 제작하였는데요. 이는 동서양의 문화와 인종을 넘어 화합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작품 외에도 원화 작품과 사진, 그래피티 제작 영상 등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에서는 힙합을 주제로 한 만화들을 선정하여 전시하였습니다. 김재한 작가의 알게 뭐야는 2012년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된 작품으로 웹툰의 힙합이라는 장르를 가미하여 청춘 성장물을 색다르게 연출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당시 웹툰에 삽입되었던 OST를 뮤직비디오로 특별히 제작하였습니다. 이빈 작가의 원은 천재 음악 소년이 대형 기획사의 오디션을 통해 힙합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하여 겪는 에피소드를 다룬 작품입니다. 등장인물들이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온 명대사와 함께 그 당시 유행했던 힙합 의상을 전시하였습니다. 김수용 작가의 힙합은 대한민국 최초의 비보이 만화로 현란한 비보잉 기술과 어우러진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통해 힙합 문화를 대중에게 알린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세계적인 비보이 크루 이야기인 만화 진조 크루를 통해 다시 한번 힙합과 만화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김수용 작가의 작업실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에는 작가의 소장품과 힙합 굿즈들 그리고 만화 원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디지털 작업에서는 보기 어려운 섬세하고 정교한 작업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만화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함께한 공동기획전 만화로 만나는 힙합과 전시와 연계한 교육 및 체험을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힙합의 열정과 에너지를 듬뿍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한국만화박물관은 사라져가는 우리 만화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해 나감으로써 만화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증대시키며 나아가 후손들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물려주고자 200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활발한 전시, 연구 활동에 집중하여 우리 만화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며 아울러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만화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